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고 좀 보는 게 있어 보는. 이렇게 다른 애들 보면 내가 이제 막 내가 저를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. 보통 우리 은행 직원들보다 키도 컸고 머리도 길고 그다음에 옷을 특이한 옷을 좀 입고 다녔어. 그 공주병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공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공주 대우를 못하면은 이제 이게 삐져. 남편이 그때 저기 나랑 사귈 때 원래 그 저기 사귀던 저기가 있었어 여자애가.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챘지. 이 사진, 이 사진이 얘네들이 몇 살 때인지 기억나? 이때가 저기 뭐 자네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건강을 다시 찾았다고 그 기념으로 그때 찍은 거야. 여기도 막 가발 이렇게 있잖아. 치료하고 머리 다 지르고 애들 오라 그래가지고. 그리고 다시. 제일 처음에 누가 저기 얘기를 해줬어. 그 유방 쪽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.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진짜 주방 유방암. 막 울고 불고 하고 왜 네가 그런 저기를 봤냐고. 처음에는 내가 이제 저기 뭐야 그거 유방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남편은 띵 했지 그냥. 뭐 그거 안 자르면 어쩔 수 없다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해야지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죽고 사는 건데.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. 그러니까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땅까지 와 있는 아내가 과연 이 병을 견딜 수 있을까. 그래도 당당하게 그냥 잘 견뎌준 것 같아요 그때. 암 걸렸대는데 애들이 중고등학교. 근데 술 한 잔 먹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되면서 만약에 신이 있으면은 나를 데리고 가라고. 근데 되게 씩씩해. 나는 그랬어. 머리 빠지고 막 이래도 중국 가면은 중국 목욕탕, 여자 목욕탕. 그래도 가슴 수술 다 해갖고 가슴도 없잖아. 가리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간대.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. 그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. 당당해. 그러니까 그런 당당함이 유방암도 겪을 수 있었던 것 같고. 그래 살아있으니 다행이야. 응?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. 날 때는 뻥뻥뻥 아주 그냥 막 흘러. 남편들 로망이 있잖아 그게. 가서 빵빵 해가지고 그냥 만지기도 좋고 그런가. 그냥 하는 소리지 뭐. 뽀뽀했어요. 그동안에 큰 병 이제 다 지나오는 거 이제 마지막 길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그런 거를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.
포트에 물부터 얹어놔야지. 어? 커피 포트에 물부터 얹어놔야지. 커피 타는 거 잊어버렸죠? 끓이는 거가 안 보이는데 눈에? 그건 눈앞에 있는데. 그건 눈앞에 있잖아. 커피 포트 잠깐만. 이거 찾아야지. 한 5년 전이었어요. 5년 전인데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자기가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어.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후에 또 전화를 해. 물 틀어. 저 커피포트 물 받아. 커피포트에 요거 커피포트. 요거 물 받아. 커피 타는 것도 잊어버렸어. 저도 이해가 안 되고. 내가 외침해야 이제 뭐 이런 적이었죠. 그러니까 나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중으로 겹친 거잖아요. 이게 뭐 한 번도 그런 게 아니라. 두렵고 무서웠어요. 그냥 저 자신도 나를 못 알아봐? 그런 생각이 한 번쯤 확 나가지고. 처음에는 저도 충격이었어요. 아유, 그래도 마누라가 타주는 거 커피 맛이 좋네. 다음에 또 타줘. 또 타줄게. 걱정 마셔. 못해도 무조건 할 수 있대요. 그래. 아, 이제 봤으니까. 그래도 긍정적인 게 좋네요. 아, 옛날에 큰 병도 더 큰 생명이 왔다는 암도 극복했는데 치매는 당장 죽음이라는 거하고는 이제 부딪히진 않으니까 슬픈 병이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생명 자체 존재 자체 아내가 옆에 존재해 주니까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. 나보다 뭐 먼저 가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갈 수 있고 치매 꼭 치매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미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.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. 이놈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? 김성희요.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? 누가 지어줬냐면 김선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것 같은데. 착각했어. 계집희. 김선이로 해줘. 착한 여자. 김선이로.